예, 유전자 가위는 DNA를 잘라서 고치고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인간의 유전자를 수술해서 난치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고부가치 농작물 가축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기술의 사회적 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유권자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실험실을 벗어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면서 학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사이언스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그해의 혁신 기술로 꼽았고 또 최근에 네이처는 유전자 교정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개념이 유전자 치료죠. 뭐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온전한 유전자를 그냥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약처럼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유전자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약처럼 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달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뭐 바이러스나 뭐 플라즈미드 DNA 뭐 이런 걸 전달체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약처럼 사용하는 합성 유전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데 하필 발암 유전자 옆에 들어가서 발암 유전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개념의 유전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뭐 80년대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라토리엄에 걸려가지고 유전자 치료가 암흑기에 수십 년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유전자 치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외부에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무작위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유전자예요? 혈액병에 관계된 유전자는 8번 인자인데 워낙 크기가 커가지고 이런 전달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체 공학이라는 이제 분야인데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서 그 위치에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치료형 유전자를 그 위치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유전 질환에서부터 뭐 암, 감염성 질환, 퇴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 농작물, 어류, 곤충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로는 현재까지 뭐 진급핑거 누클레이즈, 탈렌,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크리스퍼가 이제 개발되었는데 뭐 저는 지난 22년 동안 유전자 가위를 계속 이제 개발해와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이비지니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한 논문을 제가 기고하게 됐습니다. 진급핑거 누클레이즈는 한때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만들기가 워낙 어려웠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수백 개를 만들면 하나가 작동할까 말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과 한 서너 개의 실험실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널리 보급이 안 됐던 것이죠. 탈렌은 그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쉬운데 여전히 이제 진입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크리스퍼 캐스9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아주 손쉽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들기가 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크리스퍼를 사용하게 됐고 학자들은 이것을 크리스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가 하는 역할은 DNA를 잘라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론적으로는 32억 개 염기쌍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NA가 끊기면 이것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든 이어주죠. 그 복구 기작이 있습니다. 그 복구 기작 중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는 주형이 되는 DNA가 있으면 그 주형이 되는 DNA의 정보가 그대로 잘라진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복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전자를 망가뜨리냐 싶지만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치료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퍼는 원래 미생물에서 발견된 면역 체계입니다. 이 사진은 세균을 감염하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면서 수백 개의 자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의 과학자가 이 세균의 DNA를 시퀀싱해 봤더니 그 반복적인 서열이 발견됐습니다. 그 기능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잊혀지고 있다가 스페인의 과학자 모이카라는 분이 시퀀스를 보니까 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걸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세균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바이러스는 세균의 천적이거든요. 나중에 또 유산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이것이 일종의 면역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세균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세균이 대부분은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으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각내가지고 그 조각을 차곡차곡 자기의 유전자 속에 삽입해줍니다. 이것을 Clusters of Regularly Interspaced Pendulum Repeaters, CRISPR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 부분이 RNA로 만들어지고 또 잘게 쪼개진 다음에 세포 내에는 자기 자신의 단백질, 캐스와 결합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이번에는 이 RNA가 DNA와 결합을 하게 되고 캐스가 타겟을 잘라줘가지고 바이러스의 DNA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상당히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바이러스 천적이죠. 그것을 몸속에 기억해두는 것이죠. 원한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적이 침입하면 물리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유사한 것이 있다면 면역체계 B셀, T셀이죠. 이렇게 DNA상에 적의 정보를 담아두지는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연구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는 특히 유전자 가위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가 이것을 인간 세포에 도입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드라인을 인간 세포에 저희가 최초로 집어넣는데 캐스9이 두 개의 염기 구안이를 인식하고 그 앞에 가이드라인가 20개의 염기쌍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캐스9이 자를 것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에 있는 DNA는 그냥 그 DNA 자체로 존재하지만 인간이나 동물 이런 진핵세포의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돌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마틴 구조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접혀서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핵에 2m의 길이에 해당되는 DNA가 돌돌 말려서 접혀 있는데 이것을 세균에서 유래한 단백질 RNA 이 복합체가 풀어헤치고 정말 32억 개 염기쌍 중에서 타겟을 정말 정교하게 찾아서 그걸 자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저희 실험 실과가 이제 성공을 해서 결국 네이처 바이오텍의 논문을 나왔고 이제 저희와 이제 앞서거니 이서거니 하면서 이제 미국의 연구진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뭐 사이언스나 뭐 일라이프 이런 데 논문을 내면서 이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특허는 먼저 출연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날 이것이 공개된 인간의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교정한 그 증거가 있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유전자 가위를 도입해서 이 교정한 유전자가 CCR5입니다. 왜 CCR5를 했느냐? 이것이 재미난 유전자인데 T셀 표면에 이 CCR5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HIV, 에이즈 바이러스죠. 이것의 수용체입니다. 그런데 100인 중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CCR5 유전자가 저절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천만 명에 달하는 이런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즈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인인데 유전자가 망가져서 건강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유전자 외에도 다른 여러 유전자가 망가져도
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티모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에이즈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90년대에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HIV 인펙션이 됐고 몇 년 후에 백혈병에도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일단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세포를 다 죽이고 조혈모세포를 죽이고 타인의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이죠. 국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조혈모세포의 공여자가 이 CCR5가 자연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 백혈병도 났고 에이즈도 완치가 됐습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중에서 병에 걸렸다가 완치돼서 약을 안 먹는 유일한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다른 환자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유전자형이 일치해야죠. 그런 사람은 수십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CCR5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수천만 명, 수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조혈모세포 수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식된 세포가 숙주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가모라는 미국 회사가 획기적인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에이즈 약에 듣지 않는 그런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 T세를 분리합니다. 이 T세에 1세대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CCR5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그랬더니 한 25%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CCR5 유전자의 25%. 전체 100개 세포가 있다 그러면 25개 정도는 CCR5 유전자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 세포를 다시 증식해서 환자에 넣어줬더니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이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했다고 하는데 일부 환자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낮죠. 이렇게 25%니까.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이것보다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95%까지. 그래서 더 좋은 효과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환자에 넣는 임상시험은 하지를 못했고 T세에서만 그 효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만일 이 방법이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그 허가가 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수술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개념은 유전자 수술인데 그 두 가지 방식이 하나입니다. 환자의 세포를 꺼낸 다음에 그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도입해서 교정하고 교정된 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HIV 치료도 그렇게 했고 혈액병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포를 꺼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혈액에 있으면 꺼내기가 쉽죠. 그렇지만 신경세포나 간을 뭐 꺼냈다가 넣을 수는 없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이 체내로 직접 전달하면 보다 더 많은 질병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달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을 할 때 보통 AAV라는 바이러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뭐 다양한 조직에 뭐 눈이면 눈, 뭐 근육이면 근육, 다양한 조직에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바이러스 전달체인데 문제는 기존의 이 캐스9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작은 캐스9,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캐스9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생쥐에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성 황방변성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황반에 그 과도하게 신생혈관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고 국내에도 뭐 수만 명 이상 있고 상당수가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쥐에서 유전자 가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그 혈관 신생에 그 관여하는 유전자를 일부 망가뜨린 다음에 레이저를 쏘아서 그 혈관 형성을 봤더니 현저히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일종의 치료 효과를 생쥐에서 입증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논문을 냈고 이 경우는 유전 질환이 아니죠. 그리고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환도 아니고 퇴행성 질환인데 그리고 멀쩡한 유전자를 망가뜨렸죠. 그래서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사례로서 학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외 치료를 하든 체내 치료를 하든
우리 몸의 일부 세포, 뭐 안구에 있는 세포만 치료하면 황반변성증은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육에 있는 걸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만 교정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은데 어떤 질병은 우리 온몸의 유전자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뭐 5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세포를 성인의 세포를 다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배아의 유전자 교정입니다. 이것은 그 인공수정 클리닉에서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수정을 하죠. 그래서 산모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식하기 전에 이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가위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세포일 때 유전자가 교정이 되고 그 배아를 이식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몸의 유전자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 생명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생명윤리학자, 법학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모여서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규제할 것이냐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석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일단 연구는 허용하자. 왜냐하면 아직 이 기술이 완성이 안 됐어도 연구를 해야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아를 만들어서 거기다 유전자 가위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분석하는 건 좋은데 이 배아를 착상에 이르게 해서 아이까지 출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국, 미국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아이의 연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진화는 무작위적인 것이죠.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서 다양한 그런 개체가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하죠. 육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작위적으로 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어떤 유전자에 변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도킨스는 이런 진화를 눈먼 시계경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계경인데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된, 사용하게 된 인간은 눈뜬 시계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유전자를 알고 그 유전자의 변이를 가해서 원하는 목적으로 생명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창조할 수 있는,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것은 수십억 년 진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생명체의 유전자를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죠. 그런데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것이 유권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합리적인 그 결정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과학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